호기문어청자왈 맹자를 환가위성인부익가 청제왈 미감편도 타시성인이남 연이나 학이도지천이람 정자우왈 맹자유공어성문을 불가승어니님 중리는 지설 일개인자어신을 맹자는 개구편설인의 하시 중리지설 일개지어신을 맹자는 편설 허다양기 출래하시님 지차이자의 기공심다하니람 우왈맹자 유태궁어세는 이기언성선야하니람 우왈맹자의 성선양기지로는 개천성소 미발이니라 우왈학제 천요식신이 약불식시면 부조기연하기니 안자누항자락은 이유 공자 재연 이연이와 약맹자 지시는 세기 무인이라 안가불 이도자이미리요 우왈맹자 유사 연기하시니 제유연기면 변유규각이니 연기심 해산이람 여안자는 변혼후부동하시니 안자는 거성인 지호발가니요 맹자는 태현이라 아성지차신이라 호괄 연기 현어 심처 있고 왈탄 이 공자 지연으로 비지하면 변가견이니 자여 빙여 수정이 비불광이로되 이옥은 자시요 온윤 함축 기상이요 무허다 광요야니람 양시왈 맹자일서의 지시요 정인시미님 교인 존심 양하야 수기 방심하시고 지론 인의 예지하얀
즉, 이 측은 점 찍으세요. 수오 사양 시비지심으로 미진하시고 논사설지해엔 즉괄생어 임하야 해어 기정이라 하시고 논사군엔 즉괄격 군심지 비니 일청군이 국정이라 하시니 천변만화이 지설 중심상내라 인능 정심이면 즉사무족이자이라 대학지수신 제가치국 평천하의 기본이 지시 정심성의이니 심득기 정연후의 지성지선이란 고로 맹자의 우인의 변도 성선 이어신을 구양영숙이 가건 성인지 교인의 성피 소선이라하니 가위 오의로다. 인성상의 불가첨 일무인 소입이 만세법임 역시 솔성이니 소비솔성은 순천리시야라 외변의 용계 용수면 가요 입득 공업이 지시 인육지산이 여성현 작처로 천지현격이니라 호기 문어 정자왈 맹자를 환 가위 성인부이까 호기 혹자가 정자에게 물어 말하기를 맹자를 환자는 이게 아마 혹시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도리어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요. 또라고 할 수도 있고요. 맹자를 또 성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정자왈 미감 변도 탓이 성인이나 정자가 말하기를 미감 감히 뭐뭐라고 말할 수 없다 이거예요. 감히 변도 변자는 문득 변자예요. 감히 문득 이 도자는 말할 도자예요. 타는 요즘 이게 사실은 이런 글이 어려운 이유는 그거거든요. 순수 한문도 아니고 순수 백화문도 아니에요. 즉 송나라 때 송나라 말기쯤 된이 송나라 때쯤 그때 되면 이게 백화문하고 혼용체가 된 거예요. 여기는 완전 백화체예요, 거의. 미감, 변도, 타시, 성인. 타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성인이라고 감히 말하기는 어렵다.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학, 이, 도, 지천이라. 그 학문이 이미 지극한 곳에까지 이르렀다라고 할수 있다. 지극한 곳에 이르렀다는 것이 성인이라고 나오거든요. 맹자초 뒤편에 보면. 그러니까 감히 성인이라고는 말할 수 없어도 학문의 경지로 끝에 가신 분이다. 그렇게 말한 자리라고 보면 되죠. 정자 우왈 맹자 유공어 성문을 불가 승언이니 요장부터 잘 읽으시면 돼요. 맹자가 또 아니 정자가 또 말하기를 맹자가 유공어 성문을 성인 문화, 즉 성문에 공을 둔 것을
성문에 공이 있는 것, 즉 성인의 학문에 공이 있는 것을 불가 승언이니 승자도 이게 평성이라고 써 있지요. 이럴 때는 이루 다 뭐뭐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승식하면 이루 다 먹다. 불가 승식하면 이루 다 먹을 수가 없다. 너무 많아서 그런 말이거든요. 여기도 불가 승언이란 뭡니까?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이거죠. 이루 다 말할 수 없으니 충리는 치설 일개 인자어신을 충리는 공자님이죠. 공자님께서 다만 하나의 어질인자 인자를 말씀하시거늘 맹자는 개구편설 인의 하시고 맹자는 개구 인만 여시기만 하면 문득 인을 말한 게 아니라 인과 의를 말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공자님은 인말을 말했어요. 논어에서는 거의 우리 인만 배웠어요. 근데 맹자는 이제 인을 배울 때는 반드시 의까지 나와요. 인과 의가 나온대요. 중리는 지설 일개 지어신을 공자님께서는 다만 하나의 뜻짓자 지, 지만을 말씀하셨거늘 맹자는 변설허다 양기 출래하시니 맹자는 문득 허다, 허다라는 거 우리 허다하다 그렇지요. 많이 양기 출래 지와 기를 가지고 말할 때 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 몸체 속에 들어있는 거고 기는 뭐예요? 그 몸을 지탱하는 힘이잖아요. 지탱을 든 다음에 그 속에도 뜻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양기, 호연직이라든지 그 기예요. 하셨으니 지차 이자 기공심다 하니라. 다만 이 두 글자가 앞에서 말한 인의 할 때 의자를 첨가한 그 의자와 밑에 지자를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양기, 양기라고 한 이 기자까지 기를 기른다는 그거 두 글자가 기공심다 하니라. 그 공이 매우 많을지니라. 그게 아주 굉장히 큰 거다 말이죠. 우왈 맹자 유 대공어세는 이기언 성선년이라. 이 중요한 자리지요. 또 말하기를 맹자가 세상에 크나큰 공적을 두신 것은 어디에 있냐면 이기언 성선년이라. 그 성품이 선하다고 한 성선설 있지요. 예. 성품이 선하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거죠. 성품이 선하다라는 말씀을 하신 뒤부터는 누구나 다 가르치면 될 수 있다는 그 마인드를 오픈해 주는 거잖아요. 그게 성품이 나쁘다라고 악하다라고 하면 나는 본래 그런 놈인데 배우면 뭐 한다냐? 이런 식으로 말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아니야, 너도 본래 참 착했어. 너도 할 수 있는데 네가 지금 자꾸 못한다라고 금을 긋고 있어. 금만 없애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충분히 교육에 길을 열어놓은 그런 길이 된다 이거죠. 우왈 맹자의 성선 양기지로는 또 말하기를 맹자께서 말씀하신 성선 성품이 선하다는 설과 양기 길을 기른다라는 그 논은 개 전성소 미발이니라. 앞에서 쭉 내려왔던 요인금 순인금 탕인금 쭉 내려왔었죠. 그 전성 전대에 사셨던 성인들이 소미발 아직 발표하지 않은 내용들이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맹자의 핵심 사상을 말한다면 성선 양기 이렇게 볼 수 있죠. 우왈 학자 전요 식시니 여기 전요 식시 네 글자를 좀 알고 가십시오. 또 말하기를 학생들은 즉 배우는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온전히 식시 때를 알아야 함이 요구된다 이거죠. 때를 몰라서는 안 된다 이거죠. 약 불식시면 만일 때를 알지 못한다면 부족이 언학이니 좋게 학을 한다라고 말할 수 없으니 학문을 한다고 말할 수 없으니 그 예를 들은 거죠. 안자 누항 자락은 이유 공자 재언 이언이와 논어에 많이 보이지요. 안자가 누항자락, 누추한 집에서, 그죠? 밥도 굶어가며 앉아 있었잖아요. 그러면서도 스스로를 즐겼던 것은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학문의 소중함과 학문으로 일깨우려고 했던 공자님이 계셨기 때문이다. 이유 공자 재연이거니와 공자님께서 살아 계셨었기 때문이거니와 약 맹자지시는 색이 무이라 맹자가 살았던 그 당시에는 세상에 이미 공자같이 대변해 줄 만한 그런 인물이 없었다 이거죠. 그러니 안가 불이도로 자임이류 어찌 가히 도로서 자임 스스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았겠는가? 이도자임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도로서 스스로의 책임을 삼는다. 이건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을 구제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도로서 나가야 할거 하는 그런 책임은 나한테 달려 있다라고 맹자가 한 말이 있거든요. 스스로 도로서 책임을 지었다 이거죠. 우왈 맹자 유사 연기 하시니 이거는 조금 차원이 높은 거예요. 해석만 보세요. 또 말하기를 맹자는 유사라는 말도 이게 사실은 그 중국어예요. 여우씨의 약간 그런 뜻이에요. 약간 뭐뭐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맹자에게는 영특한 기운이 약간 있었으니 이 연기는 여기서는 좀 좋은 의미로 풀이해서 한 말이 아니에요. 약간 하자를 이제 집어내기 위한 말이에요. 재유 연기면 여기도 재유 연기라는 말로 백화문이에요. 자여 이렇게 돼. 뭐뭐 하기만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연기가 조금이라도 있기만 하게 되면 변유 규각이니 문득 규각이 있으니 규각 이게 이제 모서리가 생긴단 말이죠. 즉 원만하지 못하고 좀 삐져나오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연기심해산이라 그 연기는 이를 심히 일에 해롭다 이거죠. 여 안자는 그런데 그 맹자하고 안자를 거의 이렇게 같은 레벨로 보지만 안자를 조금 위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 안자는 변 혼후 부동하시니 안자 같은 사람은 문득 혼후에서 맹자와 같지 않아요. 혼후라는 것은 퍼펙트, 완벽한 거예요. 안자는 그 성인의 지호발간이요. 안자는 성인까지의 그 거리가, 간격이 다만 털끝만큼의 사이밖에 없었다 이거죠. 그리고 맹자는 대현이라 아성, 지차, 이렇게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아성, 지차, 이렇게 해야 될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오늘 작업을 하다 보니까 아성, 지차라고 하는 게 괜찮다 싶어서 봤어요. 한번 더 확인해 보세요. 맹자는 대현이라 아주 현인 중에는 크나큰 현인이라 아성, 성인 다음 가는 사람이었다 이거죠. 그러면 안자는 뭐죠? 성인의 경지엔 갔지만 대성이 못뛴 거고. 여기는 맹자는 성인의 경지에 아직 못 미친 대현의 단계다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맹자가 각 군주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꼭 이게 모서리가 삐져나와요. 정 맞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그걸로 꼬투리가 돼서 쫓겨가기도 하고 말꼬리 잡히기도 하고 때로는 그렇게 해서 고생도 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게 바로 연기가 드러나는 자리다 이거죠.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뭐 연기라도 있으면 좋겠죠. 그 톡톡 튀는 그런 거라도 있으면 좋겠잖아요. 호괄 연기 현어 심처 있고 그렇게 말하니까 혹자가 말하기를 혹자가 묻기를 그 말이겠죠. 혹자가 묻기를 연기는 심처 어느 곳에서 드러났습니까? 어떤 자리에서 연기인 점을 볼수 있습니까? 왈 단이 공자지연으로 빚이면 그냥 말은 못 알아듣고요. 다만 공자님 말씀으로써 비교해 보면 그러면 이제 거기 드러난다는 얘기죠. 변가견이니 거기 보세요. 앞에 있는 견자는 현자 반이라고 나와 있고 그죠? 고자는 여자 나와 있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앞에 거는 현으로 읽어라. 그것은 어디 드러날 현자고요. 나타날 현자를 읽어라는 뜻이고 여자는 본래 볼견자를 읽어라 그 말이에요. 다음부터 쭉 나오면 이런 식으로 보세요. 여자라는 것은 본래의 그 자를 보란 얘기예요. 변 가견이 문득 볼 수가 있으니.
그 비교하자면 차여 빙녀 수정이 비불광이로되 또 얼음빙자지요. 얼음과 수정이 비불광이로되 광채가 나지 않는 것은 아니로되 얼음도 투명하고 광채가 나지요. 그렇죠? 수정도 그렇고. 그렇지만 빛이 오건 옥에다 비교해 보면 얼음이라든지 수정 이것을 옥에다 비교해 보면 자시유 울륜 춘한 기운이 있다고 하죠. 따뜻하면서도 윤기가 있고 함축한 그런 기상이 있고 무허다 광류 아니라 허다한 광류는 없다. 잡스러운 득한 광채가 있다. 그것과 수정이라든지 얼음과 비교하면 차이가 있다. 그 정도예요. 그 정도 차이로 연기가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양씨왈 이제 양씨 얘기를 들어보자고요. 양씨가 말하기를 맹자 일서 지시 요정인심이니. 양씨는 이쪽으로 본 거죠. 맹자 이한 책은 다만 요정인심이니 사람의 마음을 바로잡을 것을 요구한 책이니. 즉 정심 마음 정심을 주체로 봤다 이거죠. 교인 존심 양성하여 수기 방심하시고 사람들을 가리킬 적에 존 마음을 보존하고 자신의 본성을 길러서 수기 방심 그 방심은 마음이 풀어진 거지요. 방심한 것을 수습하셨고 지논 인의 예지하얀 그 인과 의와 예와 지 인의 예전대에 이르러서는 곧 측은 수호, 사양, 시비의 마음으로써 위지단하시고, 그 인고. 이게 사단이라고 하지요? 논 사설지 해엔, 그 사설의 해가 되는 데에, 대를 논하는 자리에서는, 즉, 생어 기심하야 헤어 기정이라 하시고, 그 임금 군주의 마음속에서 생겨가지고, 그 마음이 곧 정치를 그 정치 판도를 해치는 데에 그쪽으로 뻗어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논 사군엔 군기는 자리에 대해서 논할 적에는 왈격 군심집이니 격자는 바로잡을 격자요. 군주의 마음, 즉 군심, 즉 임금 마음의 비뚤어진 것을 바로잡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 일정군이 국정이라 하시니 일단 군주의 마음을 바로잡게 되면 국가가 정해진다. 국가의 방향이 정해질 것이다. 라고 했으니. 천변마라 지설 종심상내라. 천변마라가 다만 마음에서부터 그 이야기를 끌어냈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맹자의 핵심 사상을 양씨가 볼 때는 요정인심으로 봤다. 이거죠. 사람 마음을 바로잡는 대로 샀다. 인능 정심이면 사람이 능히 마음을 바로잡아서 바로 쓰게 된다면, 즉, 사무족위자의라. 일자리에서는 좋게 하잘 게 없을 거다 말이죠. 이 마음만 바르게 되면 일자리 가서도 그렇게 쓸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 대학지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대학에서 말한 수신과 제가와 치국과 평천하는 기본이 지시 정심 성의이니 그 근본은 다만 정심과 성의에 있을 따름이니 우리 대학에서 삼강령 팔조목이 있지만 그 핵심은 바로 여기 말한 대로 정심 성의에 있어요. 성의 정심 그두 장에 있어요. 그러니 심 득기정 연후에 지 성지선이라 마음으로 그 발음을 얻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지성지선이라 쓰다는 것을 알수 있게 될 것이다. 고로 맹자 우인의 변도 성선 이어신을. 그렇기 때문에 맹자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문득 성선을 이야기하셨거늘. 구양 영숙이 각언 성인지 교인의 성비 수선이라 하니 가위 오위로다.
구양 영숙은 구양수 있죠? 구양수. 그분의 그 영숙은 이게 아마 장가 그렇게 될까요? 그 밑에 수 여릉인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름은 수다. 구양수예요. 구양이 성씨예요. 구양수가 갑자는 돌이여 성인이 사람을 가리킬 적엔 성품이 우선해야 될 바가 아니다라고 말을 했으니 성품은 내버려 두고 그냥 사람을 가리키면 되지 뭘 인성은 차치하고 점수만 나오면 되지 뭘 하는 그런 식의 요즘 세태를 구양수가 그렇게 말한 거죠. 그랬다라고 하니 가위 오류다. 정말로 잘못됐다고 할수 있겠다 이거죠. 그렇죠? 마음이 공부에 없는데 강제를 시켜보세요. 몸 틀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렇게 다 이게 일정심에 한번 마음만 딱 바로잡게 되면 나머지는 거기서 다 우러난다 이거죠. 인성상의 불가첨 인물이니 인성의 상에서 즉 인성상이다. 즉 사람의 성품에다가 불가첨 일물 하나의 물체라도 첨가할 수가 없을지니 요임금 순임금께서 만세의 법이 되신 그 근본적인 까닭이 또한 이 솔성 성품에 있는 것을 그대로 따라갔다라는 솔성집이 도라고 중용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거를 끌어서 쓴 거죠. 솔성이라는 건 뭐냐? 소위 이른바 솔성이라는 것은 순천리 시하라. 천리를 따라서 바로 이것이다 이거죠. 정리할 수 있겠어요? 요임금 순임금께서 만세의 법이 되신 까닭은 소이연은 그런 말이에요. 소이연은 또한 솔성일 따름이니. 솔성집이 도라고 했어요. 중용에 보면. 근데 그 솔성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뭐냐? 바로 순천리를 따라서 행하는 것. 이것이다. 그러니 외변에 용계 용수면 가요 입득 공업이라도 그 솔성 그 외변에 그 밖에 계책을 쓰고 수략을 숫자를 쓰는 것. 계수라는 것은 계는 사사로운 도모, 사사로운 이게 어떻게 보면 사지를 쓰는 거지요. 요즘 말로 속된 말로는 잔머리를 굴리는 거지요. 그게 바로 계고. 수는 이게 그 우리 성명제학 할때뭐 사주팔자를 따지고 하는 그런 숫자 있지요. 그게 바로 수학의 여기 수 그런 숫자예요. 그걸로 갖고 뭐뭐 어쩌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을 써서 가령 가짜는 가령이에요. 가령 요 입득공업 아주 입득공업 공의 업적을 크게 세울 수 있더라도 지시 인욕지사니 그것은 다만 인욕의 사사로움 천리와 반대되는 것이니 그 말이에요. 여 성현작처로 성인과 현인들의 작처 처리하고 거기 만드시고 했던 그런 것과 비교해 볼땐 천지 현격이라. 천지처럼 현격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양자의 핵심은 양자가 말한 말의 골자는 정인심이죠. 사람 마음을 바르게 하라.